자, 과수원길이죠? 네. 자, 처음부터 조금, 네. 자, 멜로디가 지금 솔이에요. 자, 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반주가 도하고 미가 나왔어요. 자, 멜로디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베이스 화음들은 아래에 있게 되죠. 근데 지금 화음이 멜로디 라인을 뚫고 올라왔어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부 침해라 그래요. 자, 서로 영역을 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성부 침해가 간간이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악기론적으로 그 성부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뭐 음역대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자, 근데 이거는 그렇지도 않아요, 심지어. 제가 편곡을 했지만 별로 좋지 않네요. 네. 성부 침해를 해야 될 만큼 여유가 없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악보대로 치시려면 도하고 미를 극단적으로 작게 쳐주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멜로디가 이렇게 들리겠죠? 굉장히 어색한 멜로디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치지 마시고요. 중간에, 자, 우리가 베이스는 5번 줄, 멜로디는 3번 줄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미가 있죠, C코드에는. 그러니까 4번 줄두 번째 칸을 그냥 누르세요. 물론 이 미도 세게 치면 안 되겠죠. 아무리 성부 침해가 아니라고 해도. 자, 통기타에서 쓰는 C코드예요. 자, 2번 줄첫 번째 프렛, 4번 줄, 두 번째 프렛, 5번 줄, 세 번째 프렛. 자, 이거 눌러놓고 치셔도 돼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오른손의 포지션인데, 보통 우리가 이 A, 약손가락, 약손가락은 잘 평상시에 쓰지 않기 때문에, 자, 왼손의 새끼손가락, 오른손의 약손가락은 굉장히 기타 칠때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기타를 잘 치려면은, 왼손 4번 손가락과 오른손 A를 발달시키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A를 골고루 쓰자는 얘기예요. 처음에 I를 쓰고 또 I가 가서 IM으로 막 친다거나 뭐 바꿨죠. 우리 미 치기로 했죠. 4번 줄 미를 치기로 했으니까 엄지 치고 또 엄지가 간다거나 이러지 말고요. 일단 악보에 나오는 거미안 치고 도하고 미를 치는 걸 기준으로 해야겠네요. 오른손 그 사용법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I를 쓰고 또 IM이 내려가면 I가 지금 중복 사용이 됐죠. 놀고 있는 A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I를 쓰고 MA를 쓰고 다시 I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I나 M으로 도하고 도를 치게 되면, 자, 이렇게 도를 치면 손가락들이 다 밑에 있죠. 얘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가운데를 쳐야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A로 치고 남은 두 손가락이 가운데 남는 두 줄을 치라는 얘기예요. 이 곡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왈츠 리듬은 치자마자 바로 잡아주고 그냥 나중에 빼주시면 돼요. 짧고 길게 약간 좀 차이를 두고 다시 한번. 자, 악보를 쭉 보니까, 자, 두 번째 마디에 I, 마지막 마디에 A. 그런 식으로 제가 하나씩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마디는 친절하게 다 지정을 했는데, 오른손 기호를 이 악보에서 이제 지정한 경우는 A가 나왔을 경우 그 다음을 IM으로 쳐라. I가 나왔을 경우 그 다음을 MA로 처리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건 다시 설명 안할 테니까 염두에 두시고. 있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1번 줄 첫 번째 칸 파랑 2번 줄 첫 번째 칸 도를 같이 누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서 자 도로 끝났으니까 도는 끝난 대로 내버려 두고 3 내려오고 2 같이 누르고 손목을 내 몸쪽으로 당겨서 1번 손가락을 눕혀주세요. 이걸 세하라 그러는데 이거 소리 잘 안 나요. 막 이렇게 나니까 그렇게 놔도 일단 포지션을 맞게 잡으시고 이거 세하라는 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소리 안 나더라도 우울해하실 필요 없죠. 자 여기 악보 잘못 나왔죠? 라가 아니라 솔이에요. 위 아래처럼 솔 누르고만 있고 누르고 있던 3번 손가락을 한 칸 밀어주고